안녕하세요, 윤군입니다. 오늘은 해파리의 성장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살펴보다 보면은 그 에피라라고 하죠. 에피라에서 이제 뭐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좀 더 뒤져보면은 이 에피라라는 이 단계에서 어린 해파리로 자라는 부분에 대한 동영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기를 제가 직접 키워보면서 이 젤로3라는 수족관에서 키워보면서 성장하는 과정들을 세계 최초로 유튜브에서 없는 거를 세계 최초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라라는 요 해파리의 초기 단계의 모양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해파리 연구소로부터 이제 30마리를 구매를 해서 직접 가서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 2021년 2월 15일 날부터 시작을 했었었는데, 처음 받아오면은 약 한 3mm 정도의 크기에 이제 있는데 8개의 촉수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같이 주먹을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는 모양으로 이제 수영을 하게 되는데, 가운데는 입이 보입니다. 상당히 귀엽습니다. 저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수영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족 물의 흐름에 따라서 몸을 맡겨서 이렇게 흘러다니게 됩니다. 해파리들은 이게 이제 두 번째 날이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날 이제 집에 가서 브라인 슈림프라고 하죠. 알테미아를 이제 부화시켜서 그 다음날 이제 조본상합니다.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좀 있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어떤 촉수에 독성이 있는 그런 촉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신기한 게도 저렇게 딱 자석 붙듯이 잡아가지고 한 마리당 한 입속 안에 가만히 보시면 다섯 마리에서 한 열 마리 정도를 먹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때는 저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좀 편안하게 좀 먹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 때는 몸이 무거운지 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조명을 바꿔서 이런 색상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도 역시 잘 먹습니다. 이게 일주일 지난 다음에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어디에도. 아마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동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8개의 촉수는 여전히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제 물갈퀴라고 할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형태가 이제 점점 더 동그란 형태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끝에 보면 약간 이제 8개의 점들이 보이죠. 8개의 엣지가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저게 나중에 이제 눈으로 보이는 눈 그 안점이라고 하죠. 볼 수는 없지만 밝기와 어둠을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안점이 저 끝에 8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랑크톤들은 어쨌든 아시다시피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식물성 플랑크톤들은 밝은 곳으로 모이겠죠.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거를 먹으려고 동물성 플랑크톤들이 그 밝은 데로 가면은 항상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더라를 알기 때문에 글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잡아먹기 위한 온갖 이런 해파리들과 작은 물고기들이 모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징어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오징어 낚싯배가 불을 켜면 오징어 모이는 이유가 불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불을 켠 곳에 항상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오징어가 모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해부도인데, 보면 interradial canal이라는 어떤 이제 이런 혈관들이 있는데, 잡아먹은 먹이들을 이제 가운데 이불에서 녹인 다음에 그거를 저런 interradial canal이라는 혈관 속으로 그걸 녹여가지고 영양분들을 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16일,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는 이때는 아직 그 몸속에 있는 4개의 그 소화 기관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약 한 이제 8mm로 자라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몸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녹은 플랑크톤들이 몸속의 혈관을 통해서 퍼져나와서 그 다음날 되면 이게 투명해지면서 몸이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8개 촉수는 거의 다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형태는 이제 거의 이제 일반 어른 해파리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파리는 95%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65%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나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해파리 연구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100% 정도 다 갈아줘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100%를 한 번 다 갈았었다가 30마리 중에 20마리의 에피라, 그 어린 해파리들이 다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분명히 pH 때문에 pH 차이, 급격한 pH 차이로 인한
녹아버리는 현상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해파리 연구소 같은 연구소의 그 잘하시는 전문가님께서는 아주 좋은 물을 가리를 해줘서 그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수기 물을 이제 바로 이제 소금을 타서 넣었다가 pH 차이로 그렇게 다 죽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100%를 다 갈지는 않고요. 하루에 한 컵 정도씩, 한 두 컵 정도씩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 3, 4일 좀 게을리 했더니 또 몸이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갈이는 매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플랑크톤을 매일 주기 때문에 이제 먹지 않은 것들이 부식되면서 분명히 거기서 산성 물질들이 좀 많이 나와서 해롭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요즘 날씨 온도가 좀 높아져서 해파리 연구소에서 가봤더니 한 19도 정도의 물을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26도 정도에서 28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해파리가 가장 귀여운 해파리인데요. 모양이 정말 귀여워요. 정말 동그랗고 잘 크는 거는데, 보면 가운데가 두껍고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재미난 거는 해파리는 뇌도 없고 피도 없고 그 다음에 심장도 없습니다. 근데 저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저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이제 나중에 성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심장 박동수랑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힐링이 되고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해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진화학상 보면은 이제 몸이 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이걸 잡아먹는 포식자들로부터 자기가 보이지 않게 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아, 이제 26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4개의 저 다리들과 그 다음에 4개의 그 소화기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이제 저 성체에서 보일 수 있는 저 4가지의 오징어 다리 같은 저 부분들이 이제 촉수들이 있어서 저걸로 플랑크톤을 이제 마비시킨 다음에 입으로 이렇게 오므라들게 하면서 입 안으로 한가운데로 갖고 오게 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팔을 4개를 몸 안으로 몰아넣은 이유는 이제 거기서 잡은 플랑크톤을 입 안으로 갖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30마리를 시작했는데 두 마리밖에 살리지 못했어요. 제가 물 관리도 잘 못하고 온도 관리도 잘 못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많은 개체수들 또 pH 조절을 잘 못해서 그랬는지 많은 탈락 개체들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이 두 개체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먹이를 많이 준 다음에 좀 물이 좀 부식이 되겠죠. 그때 어쨌든 저 제일 예뻤던 애가 좀 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물 관리를 좀 더 저 철저히 잘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70% 정도가 기형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 30% 정도가 이제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개체가 된다고 하고, 지금 보면 약간 위에 약간 좀 둥그스름한 거가 약간 좀 기형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이 안타깝지만 쟤도 지금 잘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얘가 더 건강하게 지금 잘 살아 있고, 이 여왕은 저렇게 옆에서 산소방울이 뽀글뽀글 이제 공기방울이 올라와서 이런 물의 순환을 동그랗게 돌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한 번씩 공기방울들이 해파리들을 치기 때문에 좀 그닥 그렇게 좋은 여가 그 수조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38일 지나니까 이제 한 100원 정도 사이즈의 해파리로 변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파리는 지금까지 한 50억 년을 지구에서 벌써 살았다고 하네요. 상당히 지구에 이제 있었던 지 오래된 원생동, 정말 처음부터 있었던 그런 동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파리 해부도인데요. 단면도이죠. 가운데 입이 있고 그 다음에 저런 머리카락 같은 촉수들도 있고, 저런 머리카락 같은 촉수로 플랑크톤을 잡아먹기도 하고요. 아까 말했던 저 네 개의 기다란 촉수로 그 플랑크톤을 이렇게 마치 자석에 붙이듯이 잡아서 잡아먹습니다. 퇴근하고 이렇게 심장박동수랑 비슷한 이런 해파리를 보고 있으면 정말 힐링이 됩니다. 머리카락이 같은 저런 촉수들이 흐느흐느거리는 모습을 보면요, 상당히 우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사이즈가 약 한 10cm 정도 됐을 때였고요. 약 한 15cm, 20cm까지도 크더군요. 상당히 성장 속도가 빠른 그런 문 젤리피시입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